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저 사형리를 보면요. 네, 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게 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도 사실은 최 집사님이랑 저랑 그냥 세상 방송 하고 있을 네, 때 네, 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네. 이 주님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예. 복음을 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그러니까, 계획하고 쓰실지는 맞아. 정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 그거를. 네네. 주님께 묻고 찾아야 돼. 네. 네. 그때 오늘, 우리가 안 찾았잖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나오실 분도요. 네네. 정말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방황하셨습니다. 그래요? 심하게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방황할 때를 보면은 네. 어머, 지금의 이 모습 감히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지금은 한국 IT 선교회 대표로 네. 이 시간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신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목사님은 저하고는 구면이에요, 그죠? 네. 네. 원바디 선교회에서 우리 같이 동역할 때, 그때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저 인터넷, 네. 모바일, 네. 모바일 선교하시는데, 네. 그 모바일 선교에 집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다면서요? 예, 성경 읽기 사역하면서 네네. 많은 전국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네. 그런 그것도 사실 인터넷 사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달릴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 찰나에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곳이 이제 보통 검색 사이트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오늘 뭐 미세먼지가 뭐냐, 또 오늘 이메일 어떻게 왔냐 이런 다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공간에 네. 교회가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 저도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가 보통 한 2,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럼 어린아이들 빼고 어르신들 빼면 거의 우리가 다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다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예. 경고세 교회라고 검색을 한다면 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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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가 검색에다가 네. 교회라고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 영광 검색어로 해서? 네, 그냥 교회라는 두 글자. 교회 치면?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대형교회들 이름 나올 것이고. 저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교회. 그 왜 언론에 보도된 왜 교회 좋은 소식 문제점들 말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나오는 정보가 네. 첫 번째가 교회 매매입니다. 그래요? 네. 교회 매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네. 교회 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교회 예식. 예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무리 목사님들이 네. 힘들다고 해도 교회 타고 팔지는 않는데 네. 네.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이제 후임을 결정할 때 인터넷에 네. 올리는데 그게 교회 매매라는 정보를 올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매매라는 정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고 파는 줄 아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교회 인테리어는 너무 많은 교회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경쟁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 블로그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교회 예식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예. 어디서 결혼한다 막 올리니까 예. 그게 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 교회라고 하면 구원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네네. 십자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아니면 교회 사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예.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인터넷 사역 안에 더 들어가 보니까 예. 전혀 우리가 쓰고 생활은 인터넷을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생활이 됐는데 네.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 위기를 지금 네.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전 네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장단점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 이걸 기회로 우리에게 그럼, 주셨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지저스닷넷이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저스닷넷. 저도 이제 홈페이지 이제 사업을 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상. 네. 그 뭐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네. 들어가면 뭐 이건 그냥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1억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문자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지저스닷넷이 그러면 어느 나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외국에요? 네, 예. 네. 우리나라 건 아닌 것 예, 같아서.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은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영접되는 사건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몇 명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하루에 방문자 수. 1억. 이제 5천만 명은 아니고 1억 1천만 명입니다. 네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억 1천만 명 중에 예수 영접한 사람 주님을 내 구주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건 아, 다른 외부의 이런 네. 교회나 다른 데서 그렇죠. 받은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 딱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 버린 거죠. 몇 명 정도 영접됐을까? 글쎄 얼마나 될까? 500명? 1000명? 우리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성교사님이 질문 안 했을 것 같고. 그런가? 그러면 저 1000만 명? 1,000만 명. 2천만 명이요. 2천만 명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그래서 네.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도전을 받았고요. 반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 개교회가 5만 개 교회라고 하는데 네. 홈페이지는 한 3만 개 정도 있어요. 개교회. 근데 이 홈페이지에 하나의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네. 2명이 들어간다 합니다. 하루 방문자. 하루에? 예.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만든 회사 대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두 분이 누굴까요?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 방문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관리하려고. 성도들은 안 들어간 본다 그렇죠. 이거군요. 이 얘기 뭐냐면 홈페이지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지저스점 이제 단넷을 얘기했고 교회 홈페이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네. 예. 지금 이제 비교돼서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 홈페이지마다 방문자 두 명이냐 이거는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열면 교회 홈페이지 그러면 교회 소개, 그렇죠. 위치, 장소, 예배가 어떻게 예, 이루어지고 교육자 소개, 예예 인사말 뭐 맞아, 새가족 맞아. 앨범. 근데 목사님들 저기 네. 설교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일을 알리고 이런 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는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이 그 타이틀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다 열어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네. 정말이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영정, 동정, 네. 소개 이런 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네. 모바일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예.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네, 이런 거죠, 지금? 네, 예. 교회 홈페이지 첫 이제 시작할 때 저렇게 예수가 저거 이제 예수 들어가면 네.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홈페이지고 네. 저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다. 선생님이.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교사님이 지금 제작을 해서 교회한테 소개하고 배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인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 운동으로 얘기해 주고 또 약간 이제 작은 개척 교회는 제가 도와드리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교회 홈페이지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저 어느 교회든지 그죠? 뭐 이단만 빼놓고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탁 들어갔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저스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네. 튀어나와야 네. 된다 이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네. 너무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단장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만 또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의 능력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을 맞아. 역사하는 건 아니 근데 정말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해지네. 우리 홈페이지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네요. 아니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자. 이거 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최철규 우리 집사님께서 만드신 예. 나의 작은 고백. 우리 저 만화가 최철규 집사님의 네. 간증을 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거 저 선교사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최철규 집사님
간증 프로 보면서 이거 제안하신 거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자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간증을 최철기 집사님 이제 보고 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네. 은혜 많이 받고 네. 또 CTS에서 공모전에 웹툰으로 네. 나온 작품이라고 그렇죠. 대상 받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것을 찾아가서 프린트를 인쇄를 했어요. 네. 네. 인쇄해가지고 저희 이제 딸한테 보여줬죠.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이제 작년이라 이제 1학년이었고 지금 네. 2학년이거든요. 네, 네. 여자아이인데 네. 이 아이도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제가 그랬어요. 어떠냐 했더니 아빠 은혜 있어. 딱 은혜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야 은혜 있어? 그럼 너 이거 아빠가 만화책 만들어서 너 네. 주면 학교 가서 네.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예. 예. 그래서 바로 최철기 집사한테 전화를 했죠. 네네. 이제 만나서 이걸 만화책을 만들자.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는 좀 그런데 이제 제가 40일 동안 네. 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또 우리가 금식 가면 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저 최철규 집사한테 이런 말을 한 거죠. 내 40일 금식하고 이걸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 이 책으로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또 많은 전도자들에게 독려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비매품으로 해서 후원 형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배포하자. 네, 예. 네. 그렇게 했더니 또 사실 이제 최철규 집사님이 간증해서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말씀 주셨는데 네. 인쇄소 사장님이 네. 사실 저희 매형이에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사촌 매형인데 예. 3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인쇄해달라고 제가 드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걸 책을 꼭 봐야 된다고. 근데 네. 보더니 이거 사실이냐.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맞냐. 맞아요. 그때 최철규 집사님 네. 나오셔가지고 인쇄소 사장님께서 네. 이 책을 인쇄하시다가 네. 예, 예수 영접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최철규 집사님을 또 이제 인쇄 문제 때문에 또 같이 만나자서 데려갔죠. 예. 그러니까 본 당사자가 오니까 예, 예. 이제 사실이 된 거죠. 예, 예. 긴가민가 했던 게 사실이더니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매형이? 예. 그래서 제가 녹화 오늘 이제 이틀 전에 주일날 네. 로고스 교회, 일산에 로고스 교회가 있는데 네네. 거기 네네. 간증자로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셨어요. 매형께서요? 예, 예. 그 인쇄소 사장님이 예, 그동안 5개월 동안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 저 최철규 집사님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교사님 최근에 모바일 네. 사역 통해서 만나신 그 성교사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 네네. 수술비를 그 모바일로 모금을 했어요?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이제 하는 미션 펀드라는 그 사역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미션 펀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20년 동안 사역하신 중국의 선교사님이 네.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수술비가 자그마치 1억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그분 통해서 어느 이제 저하고 아는 강사 로 이렇게 활약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런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좀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IT 사업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홍보해달라 도와달라. 네. 그래서 인사치레로 예, 기도해보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인데 네. 제가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으로 지금 해줘라, 지금 만들어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해서 제 성격이 예. 누가 해준다 그러면 해줄게 하면서 한 달이에요. 조금 네. 예, 시간을 좀 끌고 좀 항상 좀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 예, 그래서 네. 성령님은 그걸 저를 아신 거예요. 지금 해줘라니까 제 성격을 아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 하신 거다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해야겠다 해서 네네.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드리고 저도 홍보해주고 SNS로 SNS로 홍보해주고 카톡도 보내고 네. 그래서
저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믿음인데 될까? 예, 1억이라는 그 모금은 네. 사실 좀 너무 엄청난 금액이니까 큰 액수죠.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네. 놀랍게도 두 달 만에 5천만 원이란 모금이 된 거. 일반 네, 후원자들 전혀 모르는 분들. 네. 모바일 통해서 네. 그래서 개미 모금이라고 하죠. 3만 원, 네. 5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5천만 원. 또 이 사실을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교단에서 5천만 원에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해서 딱 맞네. 수술을 딱 받으셨어요.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세요. 신장. 네, 이야. 신장. 그 모태 신앙이시죠? 네. 그 어렸을 때 신앙은 어땠어요? 어머니가 무슨 서운하셨다고요, 특별히? 네. 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세뇌를 당하신. 세뇌까지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 73년도 때 그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네.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집회 때 네. 그때 이제 기도하는 그 소원 기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를 조영기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될 것 같아서 약간 빗나가서 조영기 목사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저를 이제 계속 신앙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부터 너는 조영기 목사님보다 저희 형은 더 큰 이제 사람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형은 교회를 안 나가도 별로 뭐라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둘째인데 저는 학교는 가는 거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근데 교회만 안 갔다 그러면 난리나요? 머리를 잡혔습니다. 어머. 그 정도로 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있고 네. 예수님도 있고. 어. 그냥 그러니까 집과 교회. 어. 예,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다가 중2 때 네. 갑자기 교회를 졸업을 하십니다. 보통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요? 신앙의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철저한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저처럼 되면 오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성화를 해야 되고 네네. 완전한 믿음이 된 사람들은 네. 교회를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난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네.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니까 확실한 네. 믿음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졸업이 된 거예요. 그 뭐 했어요? 본인의 때. 졸업장을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네.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좀 심하게 노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이제 미혹이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 형편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환경도 좋진 나쁘진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좀 환경이 안 좋았어요. 부모님들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탈선을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비행총선이 된 거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심은 나무를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인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 또 거기 교회에서 저를 가만 안 놔두니까 이게 무슨 제가 항상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토하고 오물 이게 그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항상 거기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 나무에다 밝힐지라고 또 울고 막 이렇게 슬프고 막 할 때는 또 사춘기 때 그런 감정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나무를 끼얹고 울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제가 신학교 때 가보니까 그 나무가 둥근잎 느티나무라고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첫 선교 방문했다고 한 기념으로 가져온 나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서울시 보호수였고 그래서 아, 그 나무에 그런 영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좀 역사가 담긴 거기다가 그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나무가 오래되고 그래서 죽었어요? 예. 아닌데 목사님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부끄러울 수 없는 이 죄가 네.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리고 네. 목사님. 뭐 나무가 뭐 이렇게 죽었는지 저렇게 죽었는지 그렇지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실 네. 일이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회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산업 전선에 다니면서 일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이렇게 일찍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요? 예, 유통 사업을 했습니다. 유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서 직원도 많고. 뭐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벌고 그때 당시에 몇 백만 원이니까 20대 중반에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때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들을 수가 없죠. 저는 물질 가운데에선 풍요롭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예예. 예. 근데 그리고 또 인터넷 사업까지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거의 대박이 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네. 회심이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장로교 권사님 되실 분이에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님 되실 분인데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로. 그래서 세신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서 저희 어머니가 갔다 하면 늦게 오시고 그때 이제 방언 이런 걸 몰랐을 텐데 막 방언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또 저희 식구들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무례도 이렇게 없는 분이 막 세게 얘기하고 사람 성도님들이 막 손 들면서 막 이러길래 아, 저는 이제 그 신앙에서 아 이단에 빠졌구나. 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핍박을 했어요. 예예. 예. 정말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 이런 안 좋은 데 가서 왜 이럽니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조윤기 목사님 영상을 이제 노트북으로 틀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잘 못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 오늘도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단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하면서 그냥 귀찮아서 틀어드렸어요. 했더니 바로 화장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실 들어간 다음에 그 영상 소리가 저한테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5분도 안 됐거든요. 예, 예. 제 인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5분도 안 된 영상 말씀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 비전이 뭐고 이런 모든 저 제 속을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세상한테 속았다라는 게 딱. 아, 세상이 속았다. 그동안 내가 속았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예. 말씀의 능력이 저의 골수와 뼈와 이거를 지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회심이 됐어요? 예. 내가 이래서 회심이 되고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 정말 저희 어머니 핍박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세상을 쫓던 이 부분들이 교회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래서 느티나무 죽이고 저희 어머니 몰래 한동안 몰래 주일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아, 엄마 거기, 어머니한테 이단이라고 했던 그 교회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신학교 갈 생각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부흥회인데 어느 이제 저희 친척이 소개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를 손을 가리키면서 저보고 자기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라고. 저보고 사도바울 같이 쓴다고 그렇게 사도바울 같이 이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또 얘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난 이제 이런 얘기하려면 다시는 안 옵니다 하고 나왔어요. 신학교라는 거는 신학교에서 나오면 뭐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간신히 알고 신앙에 전혀 기초가 없었던 터라 뭐 신학교라는 어떤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 안에서 신학교 원서가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주변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꾸 또 목사님이라는 말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걸 또 이렇게 가볍게 너무 은혜를 또 그때 받다 보니까 가볍게 들을 수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나 신학교 누가 가라고 하는데 신학교 어떤 생각을 하냐 했더니 그냥 세 글자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친놈. 어머니께서도? 네. 그러니까 화가 엄청 그냥 나신 거예요. 왜요? 그동안 너 힘들게 살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 우리 집안 좀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큰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또 서운해하는 분 평상시에 저희 어머니는 그런 화를 안 내는 분인데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얘기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그러면 일주일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 일주일 있다가 딱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넌 내 아들 아니 된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 하나님의 종이란다. 너 갈 길 가라 그러더라고. 어머머머. 그렇게 화를 내셨던 분이 예. 그런 말씀을. 어머니 만지셨어 그러니까. 자, 근데 신학교 입학할 때도 또 간증이 있으십니다. 예. 사실 이게 주변에서 이제 기도 요청해서 이렇게 응답이다 하고 이제 가게는 됐는데 네. 예. 입학 원서를 쓰면 때 시험을 보거든요. 성경 시험도 보는데 저는 아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제 겨우 외우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또 충실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네. 다 1번만 썼어요. 그냥 객관식은? 네, 그냥 객관식, 주관식은 못 쓰고 객관식도 다 1번만 썼죠. 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떨어진다 봐야죠. 그래서 25점 나오죠, 그럼. 25점. 그때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얼마 있다 전화 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교무처장 교수님이 전화 와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아, 보니까 대학도 나오고 주식회사 이사로 돼 있고 또 보니까 청년 뭐 여기 교구에 다니고 청년부인데 신앙이 있는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냐. 알고 보니까 한 두세 개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역대 최하 점수가 하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죠.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떨어진 거 맞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교수님들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가 오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일단 합격이라고. 일단 합격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왜 합격이죠? 그랬더니 일단은 본인의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좀 관리 좀 해달래요. IT 네, 인터넷 그쪽 전문가니까 네, 우리 학교 홈페이지 좀 관리해주고 조건이 있대. 그래서 무슨 조건일까 했더니 그 대신 비학점 이하면 제적당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해라 이거죠. 예. 예전에 저 왜 그 저 학교 잔디 깔아주고 입학하는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 막상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긴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입학하고 공부하고 비학점 밑으로 떨어지면 퇴학이니까 제적이니까 진짜 열심히, 신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하셨겠다. 열심히 했죠. 개척교회도 하시다가 3년 만에 저 교회 문 닫은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전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마트 대형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허드렛일 하는 거죠. 뭐. 뭐 그런 일 하는데 그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직원 몇 명이요? 156명을 전 직원을 전도했어요? 예. 진짜요?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와. 교회를 이제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무임 사역을 했어요. 또 이제 신학교도 운영하고 직장 선교에서 행정도 뭘 하다가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세상 일을 좀 하는데 하나로 마트에 이제 취직이 됐는데 14시간 일을 합니다. 14시간 일을 하는데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이제 가면서 이제 회복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14시간 동안 지금 넌 200만 원 세상 돈 가지고 세상 일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14시간 일을 해봤냐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14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일을 했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다 하면서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본 적은 없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역을 더 해야겠다 해서 그만둘라 했더니 제가 이제 이 목사라는 신분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해서 지혜가 좀 열린 게 아, 그럼 내가 목사니까 종교 행위를 해서 잘려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종교 활동하면 저 사람 내보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지혜가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진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대하는 직원들과 한 1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넘는다 하는데 한 명 한 명 하는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저 집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율 성사 안 하신 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사실 집사 직분 갖고 있고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분은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녀야겠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러고 막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하다가 문을 닫게 하신 이유가 그 마트에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개척교회에서 3년 동안 157명을 갖다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 주변의 교회에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겠지. 소개했고 그 마트에 정말 예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요. 예, 마침 또 조합장 그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 이제 보면 이제 복음의 씨앗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뭐 목사님을 왜 그 하나로 맡은가 거기를 보냈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 삶에서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기 그 페이지 줍는 할머니 간증도 있어요. 네. 개척교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신학교 3학년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열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또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이제 전도인이라 그러죠. 왜 신학교 이제 졸업을 전도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또 교회에서도 전도 실장으로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도 열정이 많았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전도할 수 있겠다 해서 개척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그 항상 수레를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깡마르신 분 노인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계신데 그 너무 봐도 너무 불쌍해 보이시고 진짜 뼈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동네 소문이 나신 분인데 잠을 하루에 3시간 자고 폐지 줍는 분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사신 거예요. 폐지로? 본인 이름으로 해서 명의로 아파트를 아들들한테 다 주고 아들들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그 빚을 이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폐지 줍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화가 나. 아, 이분을 정말 주님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안 시켜야겠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소문이 다 나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이분만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접근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도 받고 다 이제 아멘도 잘하세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세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을 했는데도 나온다 나올게요 이러면서 감사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달이 된 거예요. 두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그래도 네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약이 오르잖아요. 있는 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가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동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만약에 이분 전도 안 되면 나 교회 문 닫겠다. 그렇게 야, 다짐이 그렇게 생기더라고. 네네네. 고집이 또 거룩한 고집이 있게 나오고. 거룩한 고집. 아 좋네요. 그리고 그런 속담을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남 없다. 그 10번이 아니라 지금 뭐 100번이 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200번 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래서 저분이 왜 여기 앉아 있지? 그날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만 끝나자마자 그냥 40분 설교도 20분 하고 그냥 바로 가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했더니 전도사님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 그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다 6개월 동안 성도? 180번을 180번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신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맞아요. 전 또 180번 하려면요 보통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40일 뭐 저 금식기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좀 고집이 조금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래서 네. 그 지금도 그 자비량 사역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도 하시고. 네. 아이고. 물류센터 가서 야간 일도 하시고. 네. 좀. 그러면서 그렇게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일 할 때도 꼭 전도를 하신다 그래요? 네. 대리운전 하다 보니까요. 친구가 많이 본다. 괜찮다 해서 솔깃 타더라고요. 근데 예, 예. 친구한테 이랬어요. 그럼 전도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대. 회사에 연락하면 바로 잘린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보니까 술을 취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한 잔 정도 가볍게 드신 분들이 걸릴까 봐. 그렇죠. 그것도 운전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운전하면 이렇게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걸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왜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해야죠, 그죠?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목사인데요. 그 대학원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 때문에 지금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드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분들이 감동을 하신 건지 너무 이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분이 이제 집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고백을 하시고 그래, 집사할 수도 내리셔서 대리운전비는 2만 원인데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헌금이라. 사실 저 집사예요. 딱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서 저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은요. 아, 그분 착하다. 어떤 청년은 제가 간증을 이런 간증을 다 했어요. 네. 하나님 만난 간증했더니 길었나 보죠. 네. 운행 시간이. 운전하면서 기니까 3만 원 다 했더니 대리운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그랬더니 정말 교회 나가겠다. 예. 네. 그 선교사님.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홈페이지에 예수님이 없다. 이게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 교회 지금 홈페이지가 3만 개 정도 있는데 교회 자랑, 교회 소개는 있는데 진짜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소개는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자, 이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실 홈페이지는 예. 네. 어떤 운동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네. 다 재원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복음에 대한 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채워놓을 수가 있고요. 콘텐츠 그거보다는 지금 교회가 세상 밖에 너무 감춰져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맛집을 뭐 심지어 중국집이나 뭘 할 때 꼭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검색을 할 때 찾을 때 사람들이 교회는 검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활로 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예.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사역을 알리면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건데요. 이걸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간증 영상들 이런 거를 얼마든지 유튜브에 있는 걸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져 있거든요. 연동돼서. 예, 예.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을 지금 복음의 사역을 좀 교회가 좀 세상 가운데 약간 뒤쳐져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중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사실. 그런 교회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네. 네, 만들어주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는 신바울 우리 저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면 도움 주는 거죠? 네네. 네. 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IT 선교? 한국 IT 선교회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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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세종시라는 그 도시에서요. 네. 이제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부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8,000장을 전도지를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더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몇 개월을 했는데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예, 예. 전도지를 8,000장을 뿌렸는데. 8,000장을.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낙심이 돼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왔는지 조사 설문조사를 했대요. 200명을 네네. 보니까 다 100% 인터넷 보고 왔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절 보고 검색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IT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제 저 우리 이제 글로 하는 문서 사역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이제는 IT 정보 기술이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뼛속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활자 뭐 물론 활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활자가 이제 내 손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활용을 잘 하시고 그렇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 IT 선교회로 네. 문의하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목사님. 저 끝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아, 제 기도 제목 지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예.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미약하게 알려져 있는데 좀 더 확산돼서 네. 또 더 많은 IT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열방까지 예. 지금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또 다음 세대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은 지금 이 모바일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위기다, 뭐 이렇게 낙망이 되고 이런데 지금 너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목사님들도 네네. 많으시고 그분들이 정말 이런 사역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한국 IT 선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신바울 선교사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시대는 바뀌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누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뀐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거죠. 뭐 저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 뭐 우리가 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요새 정말 저희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네네. 신문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 신문도 이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네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또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스마트폰 쓰면서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기 무슨 뭐 야동이니 무슨 뭐 나쁜 거 많고 막 욕지거리들하고 막 악플 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말고 욕할 게 아니라 이 문명의 이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악마가 점령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서 깃발 꽂을 수 있게 우리가 네. 해준다니까. 네. 네. 아유, 노력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럼요. 네. 예. 자, 궁금한 점 있으면 한국 IT 선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